자, 여기 전기적 도체가, 자, 이 자속을 끊을 때, 자, 이 도체의 기전력이 유기된다겠죠? 그때 유기된 기전력은 뭘 하겠어요? 교류를 하겠죠? 그 교류를 그냥 끄집어대면 교류 발전기. 근데 직류 발전기는 그 기전력 교류를 바로 내 직류로 바꿔주기 위해서 바로 정류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류라는 게 뭐죠? 정류라고 하는 게. 정류라는 게. 여러분,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정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정류자만 가지고는, 이 정류자만 가지고는 여러분 교류가 직류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불어시가 있어야 됩니다. 불어시가요. 불어시가. 그러면, 자, 잠깐만, 여러분,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 제, 한번 잠깐만 오늘, 자, 이번 강의는 한번 제 손만 봐봐요. 여러분, 여기 약간 정류자라고 봐요. 정류자. 약간 정류자다. 정류자. 그럼 여기 정류자에 불어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류자가 돌겠죠? 그때 돌 때, 자, 여기 불어시 있는 곳에서, 여기 불어시 있는 곳에서 바로 교류가 직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바뀌는지 또 우리 이제 정류에 가서 또 강의할 겁니다. 지금은, 아, 그렇구나라고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이제 정류자가 돌죠? 자, 돌 때, 여기 불어시 있는 곳에서도 교류가 직류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불어시를 통해서 여러분 빼는 전압은 뭐냐, 이제. 빼는 전압은 바로 이제 DC죠, 이제. 그럼 여기다가 DC 모터를 걸었다. 그러면 이 DC 모터가 여러분 저 직류 전동기가 바로 이 발전기에 부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죠. 뭐냐? 자이 전기자 도체가 자속을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기자가 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발전기는 바로 이 회전자를 돌려주는 기기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원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교류 발전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 아파트 공장 빌딩에 있는 비상 발전기는 이 원동기가 디젤 엔진, 디젤 엔진. 그래서 엔진이 발전기 회전자 돌려준다고 해서 엔진 발전기. 우리 수력 발전소는 여러분 이제 댐으로 물을 맞죠. 자, 댐으로 물을 맞아서 물의 낙차를 세게 해서 여러분 수차를 돌려요. 그러면 수차가 발전기 회전자 돌려준다고 해서 수차 발전기.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물을 끓여요. 그래서 증기힘으로 터빈을 돌려요. 그럼 터빈이 발전기 회전자 돌려준다고 해서 터빈 발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직류 발전기를 많이 보셨어요. 어디서? 우리 자동차. 여러분 본넷 열면 그 엔진 앞에, 옆에 발전기가 있죠? 우리 발전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제너레이터. 그 자동차인 엔진 옆에 있는 그 발전기가 바로 직류 발전기입니다. 그럼 우리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는 여러분 엔진 시동만 딱 걸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배터리 임무는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엔진이 돌면 엔진이 바로 발전기 회전대를 돌려주잖아요. 그때 엔진하고 발전기하고 벨트를 걸어놓은 거 보셨죠? 벨트에. 그래서 이제 발전기가 돌면 그때부터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자동차 안에 전기를 쓰고 배터리도 충전시키는 거죠. 이게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는 오로지 목적이 엔진, 여러분 스타트부터 시동만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발전기는 왜 원동기가 있어야 되는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원동기가 여기 전기자를 돌려주면, 자, 전기자 코일이 어떻게 돼요? 자, 전기자 코일이 자속을 끊는다 이거지. 근데 그 자속을 끊을 때 여기 전기자 코일의 기전력이 유기된다. 그게 발전기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때 유기된 기전력이 바로 뭐예요? 교류다, 교류. 그 교류를 바로 이제 직류로 바꿔주기 위해서 직류 발전기는 뭐가 있어요? 정류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교류 발전기는 그렇다면 뭐가 필요 없을까요? 바로 정류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하고 직류 발전기 차이점이 딱한 가지. 교류 발전기는 정류자가 없다. 그것만 차이점입니다. 근데 교류 발전기도 불어시는 있어야 되겠죠? 왜? 여기 유기된 기전력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여기 전기자가 만약에 회전자라고 한다면
그 코일에 누계된 계단등을 꺼집어달라면 당연히 이제 브러쉬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류장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교류발전기하고 직류발전기 차이점은 정류장이 있고 없고 차이점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차이. 발전기 원리나 발전기 특성은 똑같습니다. 직류발전기만 강의 잘 들으시면 제가 이제 동기발전기, 교류발전기 가서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발전기 원리를 갖거든요.